형님! 아, 방금 막 전화 끊고 전화 드리려고 했었는데. 잘 지내시죠, 형님? 아이고. 항상 감사합니다, 형님. 아이고. 항상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, 형님. 아이고. 어제 비 엄청 왔잖아. 그렇습니다, 형님. 너 어떻게 했어? 저요? 뭐 아무 상관 없습니다, 형님. 서울도 비 많이 왔다. 엄청 많이 왔죠? 엄청 많이 왔습니다, 형님. 버스 10단 50km 신호 2번 과속단 대전도 거래처 두 개 침수됐어요. 아니 어제 완전 그냥 비 진짜 막 천도 번개에다가 쏟아지고 가서 대리를 한다든지. 어제 대리 또 재미 좀. 어제 한 시까지. 와우. 막 끝이 없는 거야. 이제 12시 넘으니까 이제 완전히 기다려 나오도 안 해. 난리 났겠네 어제. 무전 내주는 거지 무전. 아니 그 모니를 들고 나 따라다닌다는 거로. 와. 그래서 진짜 비 올 때 뭐 차 따라다니면 뭐. 아, 아무 문제 없잖아. 아이. 그냥 신났더라고, 신났어. 막. 차 막, 그냥. 엄청 쏟아져, 그냥. 어제는 음주 단속도 안 하잖아요. 다리 밑에서 하나? 안 하지. 그냥 못 하지. 하지도 못 하지. 그니까, 음주 단속도 안 하는 날. 비 올 때는 자기네도 안 해. 못 하지. 어제 미쳐 먹어. 비 오는 날 음주 단속하면 얼마나 욕 처먹는데. 아이고. 형님은 어디세요? 잠시 후 지하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. 나는 지금 어디요? 저는 이제 갈마동에서요. 서울 가고 있습니다. 이정 1km 50km 네. 신호 2번 과속 단속 갈마동 중간이오다. 잠깐 왔다가 오늘은 비 안 온다 했지. 아유 그러니까요 형님. 그렇죠. 서울에 비 많이 온다던데. 아까 사무실 우회전입니다. 새벽에는 안 왔는데 이거 비 많이 온대? 아, 서울에는 지금 우리 사무실에 송파 쪽에 많이 오나봐요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형님 안전운전 하십시오.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. 예, 형님 먼저 끊어주세요. 제가 이게 신호 단속에 참여하십시오.